로만 사용됐을 공간에 작은 책장과 책상을 넣어 이렇게 멋진 미니 도서관으로 변신시켰네요. 이제 이 공간이 좀 지금은 답답해 보이는데 여기 문을 열면은 애들 방하고 하나로 연결이 되거든요. 2층 복도에서 미닫이 문으로 연결된 아이들 방. 아직 어린 두 딸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데요. 이곳엔 숨겨진 비밀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네. 문 닫게요. 어? 철판이 까만색이네요, 여기는? 이게 뭘로 보이세요? 이거 혹시 칠판? 혹시? 네. 오. 분필로요. 야, 낙서장 여기다가, 그림장도 되겠네요. 이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. 큰 도화지로 변신한 방문. 이렇게 넓은 곳에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의 꿈도 더 크게 자라날 것 같네요. 목표를 꼭 해야겠어요. 그림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. 좀 실패작인 게. 실패라고 이게? 네. 그림 그리는 것까지는 아주 좋은데 이렇게 바닥에 분필가루가 많이 날려서 뒷정리 하는 아이고. 아이고 그러네요. 아이고 청소가 조금 번거롭겠네요. 많이 안 쓴 것 같더라고요. 아이들 방의 특별함은 계속됩니다. 바깥으로 돌출된 창 앞에 자투리 공간 역시 자매의 놀이방이 되고요. 아이들의 로망 바로 다락방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. 집안 곳곳이 놀이터네요. 혜원이 혜진이 자매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네요. 네, 여기서요. 여기서 책 읽거나 아니면은 가끔 여기서 놀 때도 있어요. 높은 천창이 나 있어 낮에는 환한 햇볕이 들어오고 밤에는 밤하늘의 별도 볼 수 있다는데요. 2층 전체가 아이들의 큰 놀이터가 된 셈이죠. 다음은 부부가 좋아하는 공간을